아니, 맞춥니다. 오늘은 전래동물의 이가리게요. 이 이야기의 제목은 새끼 주우과 엽전이라는 이야기를 이가릴게요. 새끼 주우과 엽전.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지똥이가 살았어요. 기똥이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둘다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굴끼리 밤을 먹듯은 했지요. 그래서 복동이와 기똥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알겠어요. 복동이가 귀뚱이는 어느 날 대감 집에서 머슴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감 집에서 머슴을 사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복동이와 귀뚱이는 대감을 찾아갔어요. 대감은 복동이가 귀뚱이를 아직 어린 것을 보고 말했어요. 너희처럼 어린아이들이 머슴을 살겠다고 맞냐? 나중에 좀더 크거든 오너라. 저희는 비록 어리지만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복동이와 귀뚱이는 대감에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대감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복동이가 귀뚱이에게 나무를 한 땅씩 해오라고 했어요. 복동이와 귀뚱이는 나무단에 지게 지고 들어왔어요. 대감은 꼼꼼히 나무단에 살펴봤어요. 하나까지 쭉 고르고 얄맞게 많은 나무들이었어요. 얄맞게 많은 나무들이었어요. 이만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대감은 이제야 복동이야 귀뚱이를 머슴으로 받아들였어요. 복동이야 귀뚱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열심히 일했어요. 대감은 복동이가 귀뚱이를 지켜보며 흐뭇했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개미도 피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어릴 때 시간이 흘러 복동이가 귀뚱이는 머슴이 살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대감도 복동이가 귀뚱이를 불러 말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새끼줄을 꼬아놓고 내일 아침에 떠나지 안 되겠냐? 소희와 귀뚱이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쳇! 간다. 날까지 불어먹는군. 날이 없이 새끼줄이 뭐야? 귀뚱이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귀뚱이도 달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잘해드리자. 난 그릴 생각 없으니 너나 해라. 귀뚱이는 혼자서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복동이는 정성을 다해 새끼줄을 꼬았어요. 굴기가 굴고 가는 새끼줄을 기다렸고
기다랗게 꼬았지요. 기통이가 밤늦게 돌아다녀 보니 기통이는 이미 스키즈를 다 꼬아놓고 잠들어 있었어요. 기통이는 복덩이의 스키즈를 보고 대감이 조금 미안하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통이는 스키즈를 꼬았지요. 하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기둥이 온 스키즈를 울퉁불퉁 엉망이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야지. 다음날 아침 목둥이와 기둥이는 각자 자기의 스키즈를 가지고 대감에게 갔어요. 수고했다. 그 스키즈를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대감은 복둥이와 귀뚱이를 뒷방으로 데려왔어요. 방에는 엽전이 가득했어요. 너희들이 들고 있는 새끼줄 엽전을 마음껏 긁어가라. 그동안 너희에게 술술랑 일한 대가로 내가 주는 선물이야. 복둥이와 귀뚱이는 이해하셨지요? 무엇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깨지 않고. 이거 돈이 역점이에요, 돈. 돈 완전 많다. 복둥이와 귀뚱이는 스키줄에 역점이 하나씩 꿰었어요. 스키줄은 가늘고 고르게 꼰 복둥이는 역점이 많이 낄수 없었어요. 하지만 귀뚱이는 스키줄을 굵고 고르지 않아서 많이 낄수 있어요. 좀더잘 몰랐어요. 복둥이와 귀뚱이는 스키줄의 엽점을 하나하나 끼었어요. 스키줄은 가늘고 고르게 꼰 복둥이는 엽점이 많이 낄수 있었지요? 하지만 귀뚱이는 스키줄이 굵고 고르지 않아서 엽점이 제대로 낄수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목동이처럼 정석권 스케줄을 꿀 걸. 기둥이는 이제야 땅이 치마 후회했어요. 오늘은 스케줄과 역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